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일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점심시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 중입니다.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장 막판에는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면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신경 쓰는 듯 합니다. 이 와중에 연계가 뭘 사고 있나? 삼성전자, 하나금융 지주, 대한전선, 기아, 신한지주, 현대차, 풍산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하락하고 있고 하락 종목도 많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370원. 미국 선물은 현재 포화권.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1,000억 원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JYP 실적 쇼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전기차를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관련주는 아직까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아는 맛또그 맛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압기 전선주 또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신고가 내면서 쭉쭉 순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친구는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은행주가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전선 관련주, 조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엔터주, 웹툰주, 미용기기 관련주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산업에는 SK이닉스, 삼성중공업, 현대차, 대한전선,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HD항우조선해양, KB금융을 매수합니다. 빠이요!